이거 하나 다 못 먹는다, 우리. 아니, 뭐다, 이렇게 무리야. 소리는 그럴듯하네. 어, 냄새가. 아, 씨. 숨을 참고 먹으면 먹을만 해요. 어, 이 정도면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숨 참고 먹으면 술 같은 느낌? 저희 누나가 임신했을 때 맥주 마시고 싶다 해서 저희 매형이 무알콜 맥주 사다 줬거든요. 그냥 신종류의 탄산음료가 탄생한 것 뿐이야. 맛없는 탄산음료. 예. 달지 않은 맥콜. 어, 나 맥콜 진짜 싫어하는데. 어, 전 맥콜 좋아하는데. 숨 참고 마셔보시라니까요. 먹을만 해요. 아니 왜 이거 내가 숨까지 참아가면 뭐하냐고. 오, 술을 참고 먹으니까 맥주 같아. 진짜죠? 이 향이 문제였던 거야. 넘어가는 느낌은 괜찮아. 약간 탄산 섞여서 맥주 같아. 근데 이 향이. 수학여행 때 이런 거 들고 가면 좀 좋으려나? 고등학생 수학여행 때? 대신 이런 걸로. 근데 고딩들도 이거 안 먹을 것 같은데. 근데 걔네는 걔네들, 원래 맥주 맛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. 언니보다 잘할 걸? 끝만 좀 어떻게 했었으면은.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. 향 향이 너무 향이야. 향도 녹즙.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토마토 맛 아이스크림 나왔던 거 아세요? 그거 맛 나는데. 그쵸. 토마토가 화를 낼 수 있다면 걔를 보고 화낼 것 같은 그런 맛. 나는 너 같은 맛이 아니야. 근데 확실히 취하는 느낌이 없어서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는 좋다. 나는 술 잘 못 마시니까 회식할 때 이거 한 몇 캔 내 돈으로 사갖고 가서 한쪽에서 이걸 따라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. 원샷도 간다고. 주는 대로 마실 수 있어. 그래, 난 이거 원샷 하려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. 맛이 없어서? 그 죽겠어요가 아니라 진짜 지금은 너무 토할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체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지금 배가 아파요. 이것은 소맥입니다. 역시 맛이 없어. 아, 그래요? 근데 맥주 맛에서 변한 게 없어요. 소주 탔다고. 그쵸. 네. 하이트에서 나온 제로 맥주입니다. 구매 의사도 제로. 얘도 따랐을 때 거품이 났나? 아주 거의 지금요. 핫초코 거품 나는 소리. 왜 광고에서는 거품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그냥 정수기에서 떨어지는 물로 생기는 거품 나오잖아요. 무알코올 맥주가 있어. 이걸 마실 것 같아? 맛이 좋다는 가정하에. 아, 무알코올 맥주가 맛이 좋아. 맛이 좋다면. 좋다면은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일반 맥주를 찾지 않고 이걸 대신 찾을 것 같아요? 네. 맛이야. 근데 제로야. 당연히 먹죠. 저는 그렇게 막 굳이 그것만 먹을 것 같진 않아요. 어차피 맥주는 좀 약간 좀 흥한 맛에 먹는 것도 있는데. 난 사실 근데 술로 취하지 않아도 취한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자리고 그러면 막 술로 이렇게 막 분위기를 돌리지 않아도 그냥 이런 분위기만 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맛만 있다면 먹겠어. 근데 나는 완전 무알코올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. 맛이 좋다면. 근데 안 좋잖아요. 그게 문제죠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하이트 제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 주고 얼마에 팔면 살 것 같은지. 길바닥에 깔아놓고 집어가라 그러면요? 저도 안 살 것 같습니다. 1,500원. 나는 한 1,000원 하면 마실 것 같아. 근데 나는 그러니까 술을 잘 못 마시지만 알코올이 조금 들어갔더라도 차라리 진짜 맛있는 거 선택하고 말지. 맛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. 술 중에서도. 그냥 1년 팔다가 하이트에서 술 박물관 이런 거 나중에 만들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했었다. 이런 것도 했었다. 우리 사업의 하나였다. 언제 출시되어 언제 단종됐다.